안녕하세요. 파더의 미입니다. 오늘은 일반 붓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해볼 거예요. 이 그림은 이렇게 선 하나, 이런 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 선을 중심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또 이때 중요한 게 정말 이곳에 물이 많이 가득 담겨야 돼요. 중간부터 다시 또 시작할게요. 이렇게 선을 임의적으로 사선 느낌,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두 번째부터 진한 녹색이 들어갈 거예요. 물을 많이 한 이유는 번지기 기법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진한 녹색으로 또 밑에를 이렇게 물을 듬뿍듬뿍 묻혀주세요. 이 상태로 그림을 말려주는데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주기 위해서 원래는 나무만 만들면 이 두 가지 색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 꾸밀 때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으신 방법으로 꾸며주셔도 돼요. 저는 위에다가 우선 별을 집어넣겠습니다. 반짝이는 느낌의 느낌도 넣어주세요. 우선 말리고 다시 시작할게요. 다 그림이 다 말랐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트리가 만들어졌죠. 이제 이걸 꾸며줄 건데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는 스티커를 사용해서 꾸미는 방법이 있고 또 다시 물감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아주 간단한 방법인 스티커를 사용해서 이걸 꾸며주려고 해요. 반짝이 스티커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트리를 꾸며줍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됐으면 저는 붓에다가 흰색 물감을 묻혀왔어요.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꾸며줄 건데요. 이렇게 반짝이 느낌. 왜 트리에다가 반짝이 느낌을 넣기도 하잖아요. 흰색과 노란색을 사용해서 여기 트리를 꾸며주겠습니다. 이것도 점을 찍듯이 꼭 원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살짝 점을 찍듯이 꾹꾹 눌러주면서 찍어주시면 돼요. 이미 그림이 약간 둔탁한 느낌이기 때문에 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점 찍듯이 그어주시면 반짝이 느낌이 납니다. 별이 빛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더 색을 넣어줄게요.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저는 노란색을 한번 더 위에다가 입힐게요. 중간중간에 비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곳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즐겁게 보내세요. 파더의 미였습니다.